저는 사실 이제 유튜브 상에 기존 유튜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나와요. 뭐 비방법들이 혼자서 할 수 있는 비방법이다 보다. 저는 그걸 사실 보지는 않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어제 이제 분당에 계신 신도분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비방법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 비방법이 유튜브에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. 아니 난 이거 예전부터 구전해서 내려오던 걸 내가 일러줬는데 어떻게 그게 나왔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온다는구만요.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일반인들이 사실 한다고 그래서 그게 될 것 같으면 저희 같은 전문의가 필요 없죠. 네. 병이 나면 병원 가서 이렇게 고치듯이 네. 자기가 어떻게 수술을 하고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? 그것은 이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자기 운에 만날 수 있는 운에 했을 때 만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뭐든지 전문의가 필요해요. 비방을 들어가지만 그 비방에 원력을 집어넣는 것은 그 기자의 목이에요. 우리 같은 제자, 기자. 그래서 그 원력을 집어넣어서 그 비방에 원력을 집어넣어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일반인들도 뭐 옷을 거꾸로 걸어놓고 집 나간 사람 돌아가게 한다 뭐 신발을 어떻게 안쪽에다 놓아라 막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저는 일반인들이 그거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신도분한테 어저께 같이 이제 모든 걸 알려줬어요. 이렇게 해라. 내가 여기서 초발언을 하고 산에 가서 이제 묻을 거예요. 이제 이렇게 뭐를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해서 당신 지금부터 울지 말아라. 징징대지 말고. 이 사람이 불안해하는 거야. 그래서 지금 그분이 나한테 의뢰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됐어요. 갖고 내가 문자 보낸 거 카톡에다. 당신이 나한테 의뢰한 지 일주일도 안 됐다. 안 됐을 때 따져라. 나 그럼 당신하고 그분도 분명히 이 영상 볼 거예요. 지금 저 보고 계실 줄 압니다. 이제 나중에 이 영상 나가면 저 자존심 갖고 하기 때문에 그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드리는 사람이 접니다. 행복 바이러스. 무조건 선생님은? 아니 지금 99.9%의 승률이었는데 0.1% 한 명 지금 안 된 사람이 있어요. 솔직히 요번에 갖고 저기 지금 칼이 있잖아요. 저걸 이거 찍고 나서 제가 이제 산으로 올라갈 겁니다. 그래서 일사 해주고 제가 산에서 원기도를 할 거예요. 그분을 위해서. 왜 그러냐면 제가 의뢰를 받았는데 지금 조금 더 늦어졌어요 며칠이. 네. 그래서 내가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이 전방문 닫으려다가 하기에서 전방문 닫는 거죠. 내가 산에 들어가 있으면 네. 전방문 닫고 저는 산에 갑니다. 그분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일단 그분은 그 남자가 필요하니 그 남자만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죽기 살기로 합니다.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가장 하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. 네.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. 그것은 말이 안 맞아요. 그것은 안 된다는 가정도 들어가는 거예요. 저는 죽기 살기로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됩니다. 안 되면 따지고 돈 돌려줍니다. 저는. 선생님만의 좀 뭐 연인 제외 관련해가지고 선생님만의 다른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? 염이거든요. 염. 어떻게 보면 이 부적의 의미나 비방하는 의미는 사람의 마음, 어떻게 보면 위안을 삼아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도 이 길을 가고 부적도 때로는 내려주지만. 근데 거기다가 내 염을 넣는 거예요, 기운을. 네. 제가 막 그 깡통 찌그러뜨리는 거 보고 막 칼 막 하는 거 봤죠? 네. 우리 PD님도. 네. 그 공중부양 하는 거 봤죠? 아까? 예. 와, 나 진짜. 보셨잖아요. 보여달라고 해서. 예, 그래서. 그 정도의 기운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있을 거예요? 없어요. 저 그래서 이 신의 일만큼은 자신감 있게 자존심 가지고 살아갑니다.